종목은 금호 타이어 분석입니다. 자, 동종목은 지금 계속 하방 압박이 아주 굉장히 강한 구간입니다. 자, 올해 이제 4월 달에 전 저점을 지지를 받고 이렇게 기술적 반등 구간이 한번 강하게 한번 왔죠. 자, 강하게 오면서 주가를 끌고 올라갔으면 지지를 받았다라고 해도 기술적 반등 구간이 오면서 직전 정고점을 돌파 시도를 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야 정상입니다. 자, 이건 개미들을 끌고 올라가서 개미들한테 물량을 떠넘기고 패대기를 쳤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동종목의 재무구조를 들어가서 보시면 단기 순이익이요, 지금 적자를 지속하면서 적자폭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자,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매수 들어가는 구간이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인가 아니면 고평가되어 있는 구간인가가 첫 번째 매수 이유입니다. 자, 금호타이어의 잠재자산을 들어가서 보시면은요,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아주 투자 메리트가 높은 구간은 아니다. 자, 기술적 반동 구간이 오기 시작을 하면서 주가가 강한 하방 압박을 지금 받고 있는데요, 다음 주에도 상승세보단 기술적 반동 구간만 오면 때려맞고 밀리는 그런 모습이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고요, 동종목 고점에서 물리신 분은 위험 대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 종목이 이 8,000원까지 이렇게 끌고 올라갈 때 이 구간은 분명히 매도 구간이지 매수 구간이 아닙니다. 영업이익이 갑자기 이렇게 오르고 내리고, 이 잠재자산을 보면 압니다. 상승하는 종목, 하락하는 종목은 잠재자산이 원인이다. 이 구간에서는 당연하게 매도로 대응 들어갔어야 됩니다. 자, 동종목 고점에 물리신 분은요, 넉넉히 지금 기다릴 때가 아닙니다. 저희 카페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종목은 2년 전서부터 바닥에서 매수해서 지금까지 홀딩하고 있는 대박주입니다. 이 중에 꼭지 목표가 500% 1000% 친 종목은 다 팔아먹었고요, 아직 덜 친 종목들만 지금 바닥에서 매수해놓고 홀딩을 하고 있고요.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하시면 이렇게 대박 수익이 납니다. 이런 종목은 바로 무엇이 이렇게 상승하는가, 잠재자산을 보고 매수하시면 이런 대박 수익의 주인공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금호타에 이어 강하게 하방 압박이 종가에 형성이 되면서 다음 주에 기술적 추가 하락이 지속적으로 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는 거 꼭 명심하시고, 고점에 물리신 분은 저를 빨리 찾아오셔서 위기 대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영업이익이 적자폭이 점점 커지면서 잠재자산이 줄어들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는 거 꼭 명심하시고, 고점에서 물리신 분은 하루빨리 저를 찾아오십시오.